뭐 요즘에는 플랜 Z라고 해갖고 플랜 A, B, A부터 Z까지 하는 게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제 플랜이요. 저의 계획은 일단은 R&D 지도사를 딴 다음에 되게 어떤 제가 뭔가 정책 자금을 조달하고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거 그거에 딴 이유도 약간 그런 쪽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랑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을 일단은 중소기업인데 성장시키고도 싶고 더그 기업도 향수랑 연관이 향수 저희 향수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에요. 그거랑 연관돼 있는데 그 회사를 한번 중소기업인데 또 정책자금 받으면 저희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고 예 별풍선 9개 생각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요. 노래를 예 어떤 노래를 약간 뜬금 너무 뜬금 한다고는 했는데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여기서 마무리만 짓고 갈게요. 그러면 제 플랜은 일단은 그렇게 한 아까 그 말했듯이 뭐 하고 싶은 기업도 있고 정책자금 조달하고 싶은 아 비야 비와서 장사 망했는데 비가 좀 왼수 아닌가요? 비와 관련된 노래면은 그러면은 짧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길게는 못하고 못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버스커 버스커 노랜데 아실까 모르겠지만 내가 불러보겠습니다. 예, 일단 불러볼게요. 빗속으로 사랑은 점점 더 빗속으로 별빛 속으로 사랑은 점점 더 빗속으로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거 힘드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노래는 제가 진짜 부담스럽네요. 사연답변 10개 감사합니다. 노래는 제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근데 빚 때문에 망하신 건데 왜 갑자기 굳이 빚 노래를 선택하신 건가요? 근데 아, 너무 짧다고요? 그러면 다른 노래? 또 짧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약간 조금 방송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진지한 방송인데 일단 어쨌든 상가연합회님이 원하시니까 일단 불러는 드리게 예. 자 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아. 근데 되게 올해는 못, 그러니까 올해 못할것 같아요. 노래 자체는. 그러면 다시 11개 감사합니다. 11개 썼으니까 조금만 더 불러볼게요. 힘들지만.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예, 네, 아, 얘는 좀 더. 네, 좀더 연습하겠습니다. 자꾸 삑사리가 나니까. 한 곡만요. 뭐, 추천곡 있으신가요? 우선, 12개.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그 노래 제가 그 노래를 모릅니다. 노래는 그냥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저도 제가 노래를 부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왔는데 상가 연어팬님이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서쪽 하늘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한 소절만. 비가 예 잠깐 그것만 불러보고 불러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 아, 잘 부탁. 예, 13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를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14개 아니 얼른 예 15개 감사합니다.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보니까 이게 들뜨게 되네요. 근데 이제는 진짜 노래는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제 지금까지 듣는 것 중에 뭐 질문하실 거나 다른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받을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방송 리뷰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늘 일단 주제는 컨설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목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의의 종류 회사 컨설턴트 정의 종류. 그래서 컨설팅이란 상담을 말하는 거고요. 예, 상담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종류에는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창업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등 R&D 지도사 되게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경영 컨설팅이란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있습니다. 되게 둘다큰 회사고요. 골드만삭스는 은행 쪽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고, 베닝 컴퍼니는 원래부터 컨설팅을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컨설턴트란, 예, 이러이러한 정의로 돼 있는데, 일단, 수출 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수출 마케팅의 신개발 등 국제 무역 분야에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념이고, 컨설턴트 종류에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웨딩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등 IT 컨설턴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달의 추천까지 보시면 아까 창조 경제타운에서 많이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되게 엄청 많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노래에 대한 지금 생각이 너무 크네요. 되게 노래는 마지막으로 예 플랜이란 되게 현실성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짜면서 단기, 중기, 장기를 같이 이렇게 함께 짜시면은 되게 유용한 플랜이 될 겁니다. 노래를 리뷰한다고요? 제 노래를 감상한 다음에 리뷰는 할수 있는데 제 노래는 리뷰하기가 좀 많이 좀 그렇네요. 다음에 유튜브 가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편집했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좀 뭔가 다음번에 노래하기가 좀 근데 이거 저만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저만 노래 시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받고 방송을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였나? 이걸 끄면 되지.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한 노래요. 제가 노래를 상현의 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힘인가, 이거? 제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 랩을 한번 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코의 아티스트 중에 그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보슨 너 가지고 있어. 제일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선. Yeah, life too short, I need long. 넌안 나나째나.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차라리 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래는 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직은. 노래 방송은 아닌데, 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죠? 저그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컨텐츠가 이제 바뀌나요? 저는 더 진지한 약간 방송으로 어느 정도 진지하면서 그래도 뭐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일단은, 예. 이제 슬슬 방송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그런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진지함을 제가 벗어나면은 약간 너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지해야 될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따로 뭐 이제 하실 말씀 없으면은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드려야 되는지. 상관없는 내일은 그러면 그래도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비는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장사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화요? 무슨 영화 쪽은 잘 모르고 은혜 상담도 잘 영화 요즘에 안 봤는데 영화 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되게 많은 요즘에 재밌는 영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슬슬 방송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헤어진 썰이요?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다 가슴 아파서. 예, 그래서 되게 모쏠이여갖고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네, 슬슬 이제 방송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면서님, 네, 방송 슬슬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6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번엔, 그러면 이제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재밌고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되게 감당이 안 약간 슬슬 이제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엔 좀더좀 재밌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방송 이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 3, 2, 1. 네, 고생하셨습니다.